네, 안녕하세요. 홍진TV 홍승준입니다. 오늘은 이 덤벨 소프트를 만드는 방법인데, 지난번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좀더 편리하게 할수 있는 덤벨 소프트를 한번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입되어 있는 타이탄 카페라는 곳에서 진주희연님의 작품이고요. 너무 자세하고 친절하게 카페 게시글에 올려주신 거를 참조해서 필요한 재료들이라든가 또 진주희연님에게 또 도움도 많이 받았고, 필요한 도구라든가 만드는 방법을 진주희연님께서 자세하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글만 보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을까봐 제가 한번 구매해 봐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덤벨 서포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와 세팅하는 방법, 필요한 도구를 구매해서 만드는 방법까지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이 덤벨 서포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거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딱 이러면은 끝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다가도 내가 이 지점에서 더 이상 올리기가 힘들다 할 때는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근데 어떤 원리로 이게 고정이 되냐면, 우리 안전벨트를 생각을 하면은, 이게 지금 무게 때문에 계속 땡기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 벨트가 거의 끝 지점까지 한번 갔다가,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운동이 계속 됩니다. 그러다가 살짝 올렸다가 살짝 놓기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멈추게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살짝 올렸다가 내가 내려놓게, 손을 풀게 되면은 멈추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운동을 하실 때에는 이 안전벨트 거의 끝 지점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힘들다 싶으면은 살짝 들었다 놓으면은 됩니다. 숄더 프레스라든가 벤치 프레스,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 이런 프레스 계열의 운동을 할때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세팅해 놓은 거는 이제 13kg짜리 가벼운 덤벨인데, 덤벨 숄더 프레스를 할때 30kg 정도 되는 무게를 세팅한다고 했을 때 바닥에서 이 무거운 거를 올려서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서 운동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굉장히 편리하게 5세트, 6세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클라인 프레스라든가 덤벨 프레스, 뭐 플랫 덤벨 프레스도 마찬가지고요. 총 구매 가격은 제가 봤을 때한 5만 원 내외로 들었던 것 같은데, 자세하게 이 부분도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 덤벨 프레스를 할 경우에는 이 안전벨트 높이를 숄더 프레스 했을 때보다 조금 더 낮게 설정을 해서 위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진짜 편리해요. 자, 높이를 조금 더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고, 자, 인클라인 프레스를 하기 위해서는 높이를 좀더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걸 빼서 높이를 조금 더 높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높이를 좀더 높여줬고요. 타이탄 카페에서 진주희연님이 자세하고 너무 친절하게 올려주신 덤벨 서포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올려주셨는데, 저도 동참해서 필요한 도구들을 이렇게 구매를 해두었습니다.
뭐, 만드는 방법이나 필요한 재료는 진주희원님께서 너무나 친절하게 잘 올려놔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올려놓으신 걸 그대로 필요한 도구를 구매했을 뿐이고요. 제가 이거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저도 지금 처음 이제 진행을 해보는데 한번 만들어 보면서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주희원님께서 만들어 놓은 걸 사진만 봐도 누구나 알수 있을 텐데, 혹시 모르고 계시는 분들,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한번 제가 영상으로 소개를 또 한번 해 드리는 거고요. 자, 스프링 와셔를 먼저 이 육각 볼트 여기에 꼽고, 여기다가 여기를 꼽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꽂고 요거까지 제가 이름을 죄송한데 다 외우질 못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세게 조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와샤 다시 꽂고 육각 볼트를 돌려서 조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엄청 간단해요. 간단한데, 사진 보시고도 혹시 모르고 계실 분이 있을지도 몰라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하시면은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두 개가 다 완성이 됐죠. 이러고, 안전벨트 끝에 고리를 걸어주면 끝입니다. 요거는 이제 위에 기둥 같은 데다가 걸어주시면 되는 거고, 요렇게 하면 요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뭐 깨알 같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자, 이렇게 덤벨이 있을 때 덤벨 끝에 이렇게 걸어 주시잖아요. 이거를 예, 걸어서 얘를 이렇게 해서 조여 주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조여주는데, 여기 요 부분이 이 세다 보니까, 쇠와 쇠가 계속 부딪혀서 이게 조여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덤벨 손잡이가 손상이 될 우려가 있어요. 이미 저도 지금 좀 손상이 됐고,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부분에다가 소음 방지 패드 같은 거를 붙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붙이게 되면은 여기랑 여기 양쪽에 소음 방지 패드를 붙이시면은 덤벨 손잡이도 기스라든가 상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래도 보호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뭐 어려움 없이 좀 누구나 다 설치를 해서 덤벨 운동도 조금 더 편리하면서 재밌게 운동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